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시민대학 변시우 학장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온것 같습니다. 시내 벚꽃도 이제 만발하였고, 개나리, 진달래, 봄꽃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년이면 봄놀이에 참 한창일 그런 시대이지만, 아직은 조심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곧봄 소식과 같이 코로나가 종식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이제 세상이 온통 비대면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더라도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시민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온라인 시민대학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고익환 교수님의 강의와 이도경생의 음악 수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공감을 통한 행복한 인생 만들기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공감했으면 싶습니다. 요즘 세대차 사이에 소통이 상대가 공감되지 않는 말은 어느 폭력으로 굉장히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든지 너와 나 사이에 공감되는 말씀을 좀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실버옥시 상담학과 명예교수로 일하고 있는 고익환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다시피 반드시 우리 살면서 생활의 자세인데 가슴에 꿈과 희망과 자신감만 가지면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크게 눈 뜨고, 와, 너는 눈을 떴구나. 아침에 눈못뜬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자신감을, 꿈을, 희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얼굴에 늘 저처럼 미소와 웃음을 띠시고, 여러분, 웃음을 띠면요, 이 몸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갑다 하면서 내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좋아 보이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입에는 칭찬을 달고 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칭찬을 거의 90%를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하고도 지나치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때 칭찬 반응은 아, 좋은 의견이네. 참 고마워. 그런 의견 누가 얘기해서 참 고마워 하면은 상대가 관계가 좋아지겠죠. 또 누가 늦게 왔을 때 이런 말 하면 더 좋아져요. 아이고, 오느라 바빴지. 이렇게 해야지 상당수가 야, 또 늦었나?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하는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른들일수록 이런 말씀 하실 때 어른이 되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세상 보는 관점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이렇게 세상이 다 감사하고 고맙고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 천사와 악마가 50대 50입니다. 뭐가 먼저 보이십니까? 만약에 천사가 보이면 내가 좀 마음이 안정적이고, 악마가 보이면 내가 많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내 삶이 달라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처드 와이즈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관한 자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낙관한 자들은 비관론자에 비해서 몸이 더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니 늘 긍정적으로 구상하고, 대신에 계획 잡을 때는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내가 할 때는 낙관적으로 행동하면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는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 이 그림표를 한번 보세요. 2020년 대한민국 인구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그림에서 제일 밑이 0세고 제일 위가 90세입니다. 노란색이 여성분들이고 파란색이 남자분들입니다. 여러분, 노란색의 여성분들이 훨씬 좀 많아 보이죠? 남자분들이 적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이, 여러분, 여기 제가 가운데 70세 이상에서는
거의 여성분들이 숫자가 한 반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래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오래 살 수 있는 이런 분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2018년 대한민국 주민등록 통계인데요. 5,117만 명입니다. 거기에 47세, 1971년생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영세, 왼쪽 영세는 지금 거의 3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대신에 오른쪽으로 가봐요. 가면은 50에서 60까지는 그냥 넘어가는데 60에서 70 간 사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운명을 하셨어요. 이때 거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남자들이 이때 돌아가셨겠어요? 여자분들이 돌아가셨겠어요?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70에서 80에 거의 반 정도가 줍니다. 그 다음 80에서 90 간 데는 3분의 2가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농담을 그만하죠. 죽어 천당이 살아서 개똥밥만 못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참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잘 관리해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잘 살아가신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작년 2020년 가을에 독감 예방접종하고 그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몇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때문에다 하니까 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19년 70세 이상 노인 분들 중에서 20만 4천 명이 돌아가셨다. 하루로 말하면 365일 나누면 560명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꼭 독감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장수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나의 체력관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오늘 아침부터 그 뉴스에 보니까 권투 선수 세계를 제패하던 그 권투 선수가 67세에 돌아가신 권투 시합하다가 뇌를 맞아가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인 좀 그 손 아무개 그 선수가 축구 선수인데 세상에 지금 무릎이 다쳐가지고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체력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음식을 잘 조절하실 것 같아요. 싹 세 가지입니다. 단, 짠, 지, 달고 짜고 지방 많은 것을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맛있다 하면 대체로 달아요. 두 번째 짜요. 그 다음 지방이 많아. 이거는 내 몸을 해치는 거고 딴 말로 하면 나를 내 스스로 내 몸을 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시고 그 다음에 잠력 없는 여러분 걱정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여러분 사소한 건 버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생존율입니다. 이게 18년도 대한민국 5천만 명을 상대로 해서 연령별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학에 계신 분들 대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통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 한번 보겠습니다. 66세에서 79세는 전국에 18년 기준으로 32만 명이 삽니다. 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32만 명입니다. 근데 제가 5년 더 사면은 75세 때 요 숫자 거의 18만 명을 반으로 줍니다. 그 다음 다시 5년 뒤 81세 되면 여기 또 9만 명을 반으로 줍니다. 85세에 5만 명을 줍니다. 다시 91세면 막 3분으로 줍니다. 93세는 거의 4분의 1로 줄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에 그런 분들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70이 넘어서면서 뭘 생각하냐면 올 1년을 잘 버텨보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귀한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세상에 70년도, 1970년도 되면은 현재 50세입니다. 50세 이분들은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이 베이비가 엄청 많을 때죠. 근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요,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애가 왜 주느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옛날에는 우리 제가 태어날 때도 그렇습니다. 애들이 다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고. 근데 요즘은요, 내가 얘를 낳아가지고 야에게 드는 돈하고 나의 행복감하고 어느 게 더 클까? 얘를 키우면서 드는 행복감이 줄면 얘를 안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살아계신 여러분들이 오래 사셔가지고 건강하게 나름대로 활동하셔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주역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작년에 태어난 애들, 저 이제 영세죠. 야들이 30년 돼서 30세 직장을 가지게 되면은 월급의 70%가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들어갑니다. 지금 스웨덴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전부 다 잘 관리해서 가급적 요양병원 가지 말고 내 몸 관리하고 대학병원 적게 가고 이래가지고 이 사회가 돌아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좀 조절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대한민국 인구의 기대 수명입니다. 이 표로 그림을 한번 자세히 같이 봐줘요. 70년도는, 딴 말로 50년 전입니다. 50년, 70년도는 한갑 잔치됐습니다. 다만 그때 평균 수명이 62세입니다. 야, 그때까지 사셨다고 막 축하하고 이랬습니다. 요즘 한갑 잔치 안 하잖아요. 이게 기대 수명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요즘 85세가 기대 수명입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는 79세고. 그래서 이제 17년도, 18년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 대비해가지고 기대 수명이 멈췄으니까 문제는 건강 수명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TV에 나오는 송혜 씨라든가, 송혜 씨도 6.25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 오신 분이죠. 그 여기서 살아온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십니다. 그분 상황 개인적 사정이 여러분 많습니다. 부인도 참 지금 돌아가신 상태고 아들도 이런 상태고 그렇지만 이 마음을 추스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타는 차가 BMW랍니다. B, 버스 타고 댕기고 M, 메트로 지하철 타고 W, 워킹, 걷고 이렇게 해서 그분의 체력이 유지됩니다.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처럼 우리 모두 건강 수명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 수명은 높은데 건강 수명 자꾸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안 봐요. 70년도는 누가 암이 걸렸다 하면 야, 그 집 망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요즘은요, 의료보험이 하도 좋으니까 병원에서 내는 돈이 5%만 내면 됩니다. 그렇게 건강 관리를 안 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가다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또 돈 별로 안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입니다. 여러분, 당뇨병이 걸리면 모든 게 나빠집니다. 그 다음 당뇨병 가까운 분들이 천만 명입니다. 이유는 뭐냐? 나이가 들면서 안 움직이시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이 딴 거 아니고 무리한 운동이 아니고 걷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거꾸로 식사하시면 좋겠어요. 밥 먹고, 여러분, 밥 먹고 떡 먹고 국시 먹고 이거는 아주 건강에 해롭습니다. 탄수화물 막 쫙 먹거든요. 근데 이걸 먹고 나면 좀 있으면 곧 배고파. 또 국시 먹어. 빵 먹어. 떡 먹어. 이거는 고혈압, 그 당뇨를 높이고 고혈압이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거꾸로 아침에 야채 드시고 과일생 같이 드시고 혹시 그 두부 등등 이런 거 좀 드시고 난 뒤에 밥을 먹으면요, 밥이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입안에서 씹어가지고 식사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 생활 양식입니다. 어쩌든지 요즘 어떤 마스크 끼고 외부 활동하면서 자세를 곱게 걸어 다니시면서 몸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금 당뇨병이 가고 있는 분들이 그걸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이가 들었어요. 내 몸을 내가 관리 못하면 자식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기 쉽습니다. 참 서럽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 그런 건강성을 유지하신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요, 유명한 이용수 어르신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전쟁에 참 젊은 소녀가 끌려가서 고생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은 삶에 대한 의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지만 반드시 이 나라의 여성의 인권을 내가 살린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 본부도 갔고, 그래서 그분을 계해서 영화들은 많이 촬영되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3월 3일 날 KTX 타고 외무부 장관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장관이 나와서 아주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봐요. 아주 당당히 걸어 계시잖아요. 이런 내 삶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시면 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위해주고 더불어 같이 사시는. 그러면서 옆에 문재인 대통령 봐요. 또 이 어른 손잡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목표시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3월 15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는 기사인데요. 이 내부는 바깥으로는 92세고 안으로는 90세입니다. 이분도 6.25 전쟁 때 황해도에서 남한으로 18세에 내려와서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어느 정도 모으니까 자기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오른팔이 되고 싶었다 이거죠. 그래서 부부가 뜻을 모으고 우리 돈 모아가지고 좋은 사람 도와주자. 그래서 이 사모님은 물티슈 하나도 반드시 새로 빨아 쓰고 금금절약 해가지고 이번에요 서울의 유명한 빌딩 200억짜리를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킬 대학 카이스트에다가 기부했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도운 사람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신문에 안 나고 매스컴에 안 타는 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맨날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저렇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도움 주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이렇게 남에게 도와주고 힘이 되는 여러분,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여러분, 그랬을 때 내가 살아있는 보람이 있고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요, 최고령 현역 아르바이트생인 임갑지 91세 28년생 어른이십니다. 이분도 6.25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나오셨습니다. 공직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사업도 하다가 75세부터 17년간 맥도날드에서 알바했습니다. 할아버지 알바에서 할바생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가면은 내가 주인처럼 매니저처럼 일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시의 미아리전까지 버스 타고 다녔기 때문에 늘 규칙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몸이 잘 관리돼가지고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심장 혈관 나이가 30이냐 젊은 60세 건강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마음 자세가입니다. 행복은 이거 이태리 말인데 carpe diem, 현재 이 시간을 즐겨라.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 자세입니다. 수처, 작추, 입처, 계진 어디에 처하든지 나는 주인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내 주어서 그렇게 살 때 내 삶의 진리의 삶이다. 예, 참 많은 보면 지금 예를 든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 여러분 안일하게 살면 이런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쪽 이분도 한번 봐요. 일본의 스즈키 회장입니다. 얼마 전 2월 26일 날 91세로 회장이 퇴임하시면서 이 말을 했어요. 눈만 뜨면 걸어라. 그리고 인간은 일을 포기하면 죽는다. 이분이 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고, 내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을 다스릴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만든 미천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너무 대한민국의 소중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1880년생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의 태평양 사령관이고 5년 뒤에 대한민국 6.25 전쟁이 났을 대한민국 유엔군 사령관에 오셨습니다. 나이 70에. 제가 원래 70이거든요. 근데 70에 이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 오셨습니다. 이제 올 수 있는 힘이 뭐냐? 늘 벽에다가 사무엘 울만이 쓰신 청춘이라는 시를 벽에 걸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낭독한대요. 즉, 사람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된다 하면 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살면서 집사님 나보고 뭐라 하면 와 이렇게 되면 갈등이 와요. 근데 제가 아 그래 하면은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략한 게 참 소중한데 입이라 하는 게요. 먹는 거 이거 뭘 먹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는 시 내용은 바로 청춘은 마음가짐이고 늘 상상력을 풍부하고 감수성을 예민하고 의지를 갖고 신선함이 있을 때 60세 노인도 20세 청년보다 더 청춘이다 하는 시를 매일 벽에 걸고 낭독했습니다. 하도 유명해서 여러분 여기 띄웠습니다. 사무엘 울만 이분이요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구 전체 중에서 1%가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세상에 나라 없이 떠돌아 그렇게 고통 겪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극복하는 힘이 있어서 미국에서요 그 1% 안 되는 운동가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노벨상도 많이 받고 경제 주역이고 정치 주역입니다. 마찬가지로 78세 이거를 썼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볼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 왕성한 감수력 그 다음에 의지력 인생에 대한 깊은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 아니야 물리치는 모험심 탁월한 정신력 때로는 20살 청년보다도 오히려 60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누구나 세월만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미션을 이상한 이름에 늙어간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이런 열정이 있으면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지 않으라니 이 기백으로 마음을 살리자. 이 시를 여러분 참 명심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보람 있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분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102세인 김영석 교수 참 활동 많이 하십니다. 이분도 6.25 전쟁 때 남으로 피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요 연세대학 명예교수인데 연세대학 교수 시절에 사모님께서 60세에 말 못하는 중풍으로 쓰러지셨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20년간 병수화를 해가지고 참 그렇게 되면 사는 방법을 터득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글이 이겁니다. 사람은 성장한 동안 늙지 않는다. 성장을 일찍 포기한 젊은 늙은이 요즘 너무 많다. 40대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능나니 60대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한 사람은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는다 했습니다. 바로 이 시민대학이 여러분 같이 공부해서 늙지 않고 젊음으로 살짝 하는 취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민대학에 하는 취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과 삶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90대도 젊은이고 열정 없이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20대도 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새기면서 바로 시민대학에서 여러분의 연원 강좌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강사 이덕영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한 주 동안 예, 정권이 노래하신 배우신 망고 때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은 멋진 노래 또 가지고 왔습니다. 흘러간 노래 한 몇 곡 하고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랑신 기사까 가보겠습니다.
노래는 나대길 시 노래인데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기차를 탔는데 자기 옆에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기는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너무 너그럽고 이 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대전에서 못 내리고 놓치고 아가씨가 내리는 부산까지 따라갔다 하는 이런 가사 말입니다. 재미있으시죠? 자, 이런 노래 참 괜찮습니다. 자,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갑니다. 믿음은 디스코. 가고 말았네.
싹까지 날아가고 말아. 헛똑하던 내 마음 젖어야 할 텐데 무심한 저 여자 뒤도 한 번 안 돌아보고 허기지만 나 날이 넘쳐도 한고 날씨 정말 고약하. 대전에서 내려야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네. 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거 보니 이 노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따 참. 처녀 총각 시절로 살짝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옛날 그 좋은 시절로 참 가겠습니다. 사실 요즘 뭐 크게 뭐 기차 탈 일이 없으시죠. 예, 그러다 보면 또 승용차로 다니시고 하니까. 자,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가수 나대길.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는 가고 말았네. 앞에 앉은 그 사람 너무도 마음에 들어. 부산까지 따라가고 말았네. 어떡하든 이 마음을 전해야 할 텐데 무심한 저 여자 뒤도 한번 안 돌아보네. 헛기침만 바람에 날리는 저녁 한고나시 정말 고약타.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는 가고 말았네. 어머나 그럼 부산까지는 가서 어떻게 또 대전까지는 오려고 합니까? 굉장히 허탈하겠죠. 한마디라도 하지. 말씀 좀 하시지, 자꾸. 내 네 마음에 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야 알지, 뭐, 어떻게 헛기침만 한다고 알겠습니까? 자, 자, 전주 짧게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쿵.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가고 말았네. 자, 여기까지.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네. 가고 말았네. 앞에 앉은 그 사람 너무도 마음에 들어 부산까지 따라가고 말았네. 이렇게.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대전에서 이렇게.
대전에서 내려야 자 너무나 앞에 앉은 그 사람 너무도 마음에 들으 즈음인데 조금 힘이 드실 거예요. 오늘 고음보다 더 힘듭니다. 대전에서 내 박수자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네. 앞에 앉은 그 사람 너무도 마음에 들어 부산까지 따라가고 말았네 따라가고 말았네 이렇게 대전에서 한 번만 더 처음부터 갑니다. 자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쿠 대전에서 내려야 가고 말았네 하나 둘 셋 넷 앞에 앉은 그 사람 너무도 맘에 들어 너무도 맘에 들어 까지 왔습니다. 부산까지 따라가고 말았네 부산까지 따라가고 말았네 어떡하든 이 마음을 전해야 할 텐데 어떡하든 이 마음을 전해야 할 텐데 갑니다. 무자 무심한 저의 여자 뒤도 한번 안 돌아보네 무심한 저의 여자 뒤도 한번 안 돌아보네 자 부산까지 따라가고 말았네부터 갑니다. 두어 셋네 부산까지 따라가고 말았네 하나 두어 셋네 어떡하던 내 마음을 전해야 할 텐데 올라갑니다. 무심한 저 여자 뒤도 한번 안 돌아보네 뒤도 한번 안 돌아보네 헛기침만 바람에 날리는 저녁 헛기침만 바람에 반대 한박반 바람에 날리는 저녁 항구 날씨 정말 코약타 무심한부터 갑니다. 무심한 저 여자 무심한 저 여자 뒤도 한번 안 돌아보네 헛기침만 바람에 날리는 저녁 항구 날씨 정말 고약타 항구 날씨 정말 고약타 이 타자가 8방입니다. 정말 고약타 갑니다. 대전에서 내려야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네 부산까지 가고 말았네 자 당겨서 헛기침만 바람에 무심한 어려운 데부터 갑니다. 무심한 하나 둘 셋 넷 무심한 저 여자 뒤도 한 번 안 돌아보네 헛기침만 바람에 날리는 저녁 항구 날씨 정말 고약타 하나 둘 셋 넷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네 자 여기서 조금 더 방귀 좀
좀더 낮추려고 하니까 너무 또 저음이 또 힘이 드실까 싶어서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짧게 해서 한번 1, 2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쿵!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놓쳤으니까. 아, 요즘은 이런 분도 계시나요? 말을 붙여야지. 아, 처음 뵙는데 너무 마음이 든다고 차 한잔 하자고. 그러면 또 그 아가씨가 또 어, 오케이 갈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안 됐네. 그렇죠. 거기까지 따라갔는데 대전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아이고 안타까워라. 자, 오리지널 전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 2, 3 갑니다. 정말 고약한
하고 말았네. 이제 하지만은 저는 항상 이겁니다. 이 곡을 한 곡 할 때마다 얘기를 한 명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힘이 들어요 사실은. 네. 그 순간적으로 곡 만든 건 한 10분 순간이에요. 근데 그게 다듬고 또 다듬고 예, 이걸 완성을 하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힘들게. 그리고 저는 어느 누구 가수도 이 곡 한 곡 한 곡 다른 가수 노래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열심히 또 제가 가르쳐야 되고 제 의무겠죠. 그래서 이 가수 작곡할 때도 제가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다 잘 가르쳐 드리는 게 또 제 보답이겠습니다. 자, 반주 없이 일절 한 번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네. 앞에 앉은 그 사람 너무도 마음에 들어 부산까지 따라가고 말았네. 어떡하든 이 마음을 전해야 할 텐데 무심한 저 여자 뒤도 한 번 안 돌아보네. 헛기침한 바람에 날리는 저녁 항구 날씨 정말 고약하다.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네. 자, 이렇습니다.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시절. 집에 가셔서 또 유튜브 보시고 또 마무리로 잘 배워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하고 신난 노래 한두 곡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 있으면 조금 더 큰 소리를 하십시오. 갑니다. 한번 안 돌아보네 허기지만 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살짝 또 일어나셔야 되겠다죠. 일어나셔가지고 조금 또 몸을 좀 푸셔야 됩니다. 자, 오랜만에 참 폼나게 살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갑니다.
예. 학창 시절에 함께 추었던 잊지 못할 상한 두산 하 나팔과 지르듯 땅짐을 누리던 진목소리 사랑이 두산 예! 모습으로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입니다.
감사합니다.